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23페이지입니다. 계속 이어서 설명해 드릴 텐데, 자,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혼성호 비탈 이론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가 어떤 A라는 원자가 있고 이 원자가 혼성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가 나오면 입체수를 보시면 됩니다. 입체수가 4면 그러면 혼성은 sp3, 그리고 입체수가 3이면 혼성은 sp2, 그리고 입체수가 2면 혼성은 sp다. 그래서 입체수를 보시고 중심원자의 혼성이 sp3냐 sp2냐 sp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그 다음 내용이 23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이 내용은, 제일 밑에가 아니라 중간에 있는 이 내용은 결합의 종류, 결합의 종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대한 일반화 규칙입니다.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단일 결합은 어떤 원자 간의 단일 결합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AA 또는 AP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어떤 원자 간의 단일 결합이든, 결합이 단일 결합이면 예외 없이 시그마 결합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중결합, 탄소탄소 이중결합, 탄소질소 이중결합, 탄소산소 이중결합, 어떤 원자 간의 이중결합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AA 또는 AP라고 표현할게요. 자, 모든 이중결합은 결합의 종류는 하나, 두 개 중에 하나가 시그마 결합이고 다른 하나는 파이 결합입니다. 그리고 시그마 결합이 강한 결합이고 파이 결합이 약한 결합이다. 이렇게 강약을 아시라고 했죠. 그리고 모든 삼중결합, 어떤 원자 간의 삼중결합도 상관없습니다. 탄소탄소 삼중결합이든 탄소질소 삼중결합이든 삼중결합이면 AA 또는 AP라고 표현할게요. 모든 삼중결합이면 결합의 종류는 세 개 중에 하나만 시그마 결합이고,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파이 결합입니다. 그래서 삼중결합은 강한 시그마 결합이 하나가 있고 약한 파이 결합이 두 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결합의 종류를 판단할 때, 시그마 결합이냐 파이 결합이냐 판단할 때 이 지침으로 빠르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벤젠 고리에 시아누기가 결합하고 있는 이런 화합물을 명령법에서 설명 드렸는데, 벤조나이트라이드라 부릅니다. 벤조나이트린. 먼저 파이 결합이 몇 개가 있겠습니까? 파이 결합 개수. 자, 모든 이중 결합은 두 개 중에 하나가 파이 결합이라고 했죠. 그래서 파이 결합, 벤젠 고리 내에 파이 결합이 세 개가 있고, 그리고 시아누기는 탄소 질소 간의 결합이 삼중 결합입니다. 그래서 파이 결합이 두 개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파이 결합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다섯 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결합이 다 시그마 결합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가 되겠죠. 그래서 빠르게 결합의 종류가 시그마 결합이냐 파이 결합이냐 빠르게 판단할 때 이 지침 생각해서 빠르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혼성 오비탈 판단할 때는 입체수를 보시고 혼성 오비탈 빠르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룬 내용이 혼성 오비탈의 에너지 상태, S 캐릭터로 에너지 상태가 높으냐 낮으냐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S 캐릭터, S 성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 23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그림인데, 여기 ES가 그 지금 이 글씨가 잘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밑에 ES라고 쓰십시오. 자, 두 번째 껍질에는 ES 오비탈과 EP 오비탈이 있는데, 같은 껍질이지만 P 오비탈보다 S 오비탈이 에너지가 낮습니다. 그래서 S 오비탈과 P 오비탈이 혼성화되었을 때 만들어지는 혼성 오비탈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SP, SP2, SP3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그 에너지 준위는 S 오비탈과 P 오비탈 사이에 해당이 되겠죠. 사이에 해당되는데 누가 에너지가 높고 누가 에너지가 낮은지는 S 성질로 설명합니다. S 캐릭터, S 성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교재에 따라서 이 성질을 분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S 분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S 성질, S 분율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SP 혼성 오비탈은
두 개 중에 하나가 s 오비탈이기 때문에 s 성질은 2분의 1, 50%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sp2 혼성 오비탈은 s 오비탈 하나와 p 오비탈 두 개가 혼성화에 참여해서 만들어지는 혼성 오비탈이기 때문에 세 개 중에 하나가 s입니다. 그래서 s 성질은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3.3%가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sp3는 s 오비탈 하나와 p 오비탈 세 개가 혼성화되어서 만들어지는 혼성 오비탈이기 때문에 네 개 중에 하나가 s입니다. 그래서 s 성질은 4분의 1, 그래서 25%가 됩니다. 그러면 s 오비탈은 2s 오비탈은 얘는 s 성질로 표현하면 100%가 되겠죠. 100%고 p 오비탈은 s 성질이 없습니다. s 성질이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s 성질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s 성질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0, 25, 33, 50, 100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서 s 성질이 커지고 s 성질이 크면 클수록 에너지는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혼성 오비탈의 에너지 상태는 sp 혼성 오비탈이 에너지가 가장 낮고 sp3 혼성 오비탈이 에너지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가장 낮다는 것은 오비탈의 크기가 가장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중심에 양이온이 있고 sp 혼성 오비탈은 자, 이런 오비탈 크기를 가지고 sp2는 이런 오비탈 크기를 가지고 sp3는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른쪽에 제가 따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혼성 오비탈은 아래쪽 로브는 작고 위쪽 로브가 크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그 에너지 크기 및 그리고 에너지 크기 및 오비탈의 크기, 혼성 오비탈의 크기는 sp가 가장 작습니다. sp가 가장 작고 그 다음에 sp2, 그 다음에 sp3 이 순서로 커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s 캐릭터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s 성질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s 성질이 작아집니다. s 성질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에너지 및 크기, 오비탈의 크기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sp 혼성 오비탈은 이런 똑같은 게 두 개가 만들어지죠. 이 두 개를 조합하면 그 구조가 선형 구조였고 sp2는 이런 게 똑같은 게 세 개가 만들어지고 그 세 개를 조합하면 구조가 삼각평면 구조였고 sp3는 이런 게 똑같은 게 네 개가 만들어졌죠. 이 네 개를 조합하면 그 구조가 사면체 입체 구조였습니다. 자, 이렇게 s 분율 또는 s 성질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런 s 성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두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24페이지 자, 제목이 혼성 오비탈의 s 분율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는 s 성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결합 길이입니다. 자, 보시면 바와 같이 sp3가 오비탈의 크기가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sp2, sp가 오비탈의 크기가 가장 작습니다. 따라서 결합의 길이를 예측할 때 자, 먼저 탄소 간의 결합 볼게요. 이 탄소가 혼성이 sp3냐 sp2냐 sp냐에 따라서 이제 탄소 간의 결합 길이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sp3가 오비탈의 크기가 가장 크기 때문에 sp3와 sp3가 겹치는 이 결합이 가장 길겠죠. 그 다음에 sp3, sp2, 그 다음에 sp2, sp2, 그 다음에 sp3, sp, 그 다음에 sp2, sp 가장 결합 길이가 짧은 경우가 sp와 sp가 겹치는 결합이 가장 결합 길이가 가장 짧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표현된 것처럼 S 분율이 작으면 작을수록 결합의 길이는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S 분율의 합입니다. 그래서 SP3는 S 분율이 25%라고 했죠. 25%니까 그 합이 50입니다. 그리고 SP3, SP2는 25 더하기 33.3%인데 그냥 대략 33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58이 되죠. 그리고 sp2, sp2는 33 더하기 33이니까 66. 그리고 sp3, sp가 겹치는 경우는 25 더하기 33이니까 58이 되겠죠. 그리고 sp2와 sp가 겹치는 경우는 33
아, 참, 내가 왜, 쏘리. SP가 33이 아니라 50이죠. 50이니까 합이 75. 그리고 이 경우는 83. 그리고 SP와 SP가 겹치는 경우는 S 성질의 합이 50%니까 100이 됩니다. 그래서 S 성질이 위쪽으로 갈수록 S 성질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S 분율의 합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결합 길이는 증가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데 이 두 경우는 그렇게 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경우 결합 길이 비교하는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 사실 어느 시험에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는 참고 정도로 하십시오. 나머지는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탄소 수소 간의 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 같은 경우는 혼성 오비탈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수소는 무조건 1s 오비탈입니다. 근데 이 탄소가 혼성이 sp3냐 sp2냐 sp냐에 따라서 결합 길이가 달라지겠죠. sp3인 경우 가장 길고 그 다음에 sp2 그리고 sp인 경우가 결합 길이가 가장 짧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결합 길이 실제 실험 결과를 볼게요. 자, 먼저 탄소 간의 결합입니다. 자, 이 화살 표시된 이 탄소는 양쪽 탄소가 혼성이 sp3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탄소가 혼성이 둘 다 sp2죠. 그리고 세 번째 결합은 두 탄소가 혼성이 sp입니다. 그래서 sp3, sp3인 경우가 가장 길고 그 다음에 sp2, sp2 그리고 sp, sp인 경우가 결합 길이가 가장 짧습니다. 이 결합 길이는 정확한 결합 길이는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상대적인 결합 길이만 이렇게 비교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H 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탄소는 혼성이 단일 결합 4개를 갖는 탄소니까 sp3고 여기는 이중 결합 하나, 단일 결합 2개를 갖는 탄소니까 이 탄소는 혼성이 sp2 그리고 이 탄소는 삼중 결합 하나, 단일 결합 하나를 갖는 탄소니까 sp가 됩니다. 그래서 sp3인 경우가 가장 길고 그리고 sp인 경우가 결합 길이가 가장 짧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결합 길이만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CH 결합하고 CC 결합하고 비교했을 때 혼성에 상관없이 이 수소의 1s 오비탈이 워낙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원자 크기가 작기 때문에 혼성에 상관없이 CH 결합보다 CC 결합이 결합 길이가 이쪽에 더 깁니다. 그래서 이 값 보시면 혼성에 상관없이 이 값이 이 값보다 더 큰 값을 가지죠. 결합 길이가 더 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참고 정도로 알아두십시오. 네. 자, 그 다음 이제 S 분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두 번째 정보가 바로 탄소의 혼성 오비탈입니다. 같은 탄소지만 어떤 혼성 오비탈을 갖느냐에 따라서 전기 음성도가 달라집니다. 이 역시 전기 음성도가 다르다는 것을 S 분율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결과부터 보시면 전기 음성도가 S 성질 또는 S 분율이 크면 클수록 전기 음성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sp3보다 sp2, sp2보다 sp가 전기 음성도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교재에 없는 내용인데 필기를 해두십시오. 예를 들어서 삼중결합 하나, 단일결합 하나를 갖는 sp탄소하고 단일결합 3개를 갖는 sp3 혼성을 갖는 탄소하고 결합하는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자, 혼성 오비탈, 얘는 sp 혼성 오비탈을 가지는데 sp 혼성 오비탈 두 개 중에 하나만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얘는 혼성 오비탈이 sp고요. 더 작게 그려야 되는데 이쪽을 좀 더 길게 표현할게요. 자, 오른쪽 탄소는 혼성이 sp3입니다. sp3 혼성 오비탈 4개가 있는데 4개 중에 하나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sp 혼성 오비탈의 오비탈 크기 및 에너지가 가장 작고 그 다음에 sp2, 그 다음에 sp3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혼성이 sp고 얘가 sp3입니다.
그래서 자, 요 결합은 전자쌍을 의미하니까 요 전자쌍으로 표현할게요. 그러면 이 결합 전자쌍이 두 탄소 딱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까? 이 결합 전자쌍이, 이 결합 전자쌍이 sp 탄소 쪽으로 치우쳐 있죠. sp 탄소 쪽으로 치우쳐 있다라는 것은 전기용 송도가 sp 탄소가 전기용 송도가 더 크다. 그래서 전자가 sp 탄소 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 방향을 표현하면 이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sp 탄소 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 왼쪽 탄소는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띠고 오른쪽 탄소는 부분적인 플러스를 띠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sp 결과는요, sp3 탄소보다 sp2, sp2보다 sp 탄소가 전기용 송도가 크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탄소에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라 다른 원자에도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질소도 혼성이 sp3가 있고 sp2 혼성을 갖는 질소가 있고 sp 혼성을 갖는 질소가 있겠죠. 그러니까 질소 같은 경우도 sp3보다 sp2, sp2보다 sp 혼성을 갖는 탄소가 전기용 송도가 더 큽니다. 그래서 다른 원자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3, 2, 1으로 갈수록 전기용 송도가 증가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될 수 있냐면, 이 교재는 없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끓는 점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끓는 점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하나는 벤젠 고리에 메틀기 두 개가 1번, 4번 위치에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오른쪽은 메틀기 두 개가 1번, 2번 위치에 두 개가 있는 이런 화합물입니다. 왼쪽을 파라 이성질체라 부르고 파라는 약자로 P라고 씁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오소 이성질체라고 해서 약자로 O라고 쓰겠습니다. 자, 다른 결합은 다 비극성 결합인데 제가 표시한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결합이 전기용 성도 차이 때문에 극성이 생깁니다. 이 메틀기의 탄소는 혼성이 sp3고 이 벤젠 고리의 탄소는 혼성이 sp2가 됩니다. 그래서 전기용 성도가 sp3보다 sp2가 더 크다라고 얘기 때문에 이 빨간색 결합이 이렇게 극성 결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와 이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를 합하면 같은 크기고 180도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하면 정확하게 상쇄되겠죠. 그래서 알짜 극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가 제로가 됩니다. 근데 오른쪽은 이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와 이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를 합하면 이 두 개 합하면 이런 알짜 극성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가 제로가 아니다. 어떤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왼쪽은 비극성 분자고 오른쪽은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끓는 점 판단할 때는 분자 간의 힘을 봐야 되는데 분자 간의 힘이 비극성 분자보다 극성 분자가 쌍극자 쌍극자 힘이라는 힘을 가지기 때문에 분자 간의 힘이 오른쪽이 큰 겁니다. 그래서 끓는 점이 오른쪽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끓는 점을 판단하거나 또는 극성을 판단하는 이런 내용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용 성도 같은 원자라도 혼성에 따라서 전기용 성도가 달라진다라는 이 내용은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루는 내용이 결합 해리 에너지. 결합 해리 에너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해리를 생략해서 그냥 간단하게 결합 에너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라고 해서 약자로 쓸 때는 유기화학에서는 BDE라고 많이 씁니다. 결합 해리 에너지는 말 그대로 결합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교재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기체 상태에 있는 분자의 공유 결합을 균일 분해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 양을 결합 에너지 또는 결합 해리 에너지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A, B라는 원자가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 공유 결합이 끊어질 때 전자 하나는 B가 가지고 전자 하나는 A가 가지고 이렇게 분해되는 것을 균일 분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유 결합이 균일 분해될 때 관련된 에너지가 BDE, 결합 해리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결합이 균일 분해되면 헛전자를 갖는 이런 화학종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화학종을 라디칼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적어두십시오. 이 라디칼이 안정하면 안정할수록
이 결합은 더 잘 끊어지겠죠. 그러니까 끊어졌을 때 안정하면 안정할수록 이 결합이 잘 끊어집니다. 잘 끊어진다는 것은 결합이 더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합이 균일 분해되었을 때 만들어지는 이 라디칼이 안정하면 안정할수록 이 결합이 더 약해지, 공유 결합이 더 약해지, 더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 결합 해류 에너지는 더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은 또 뒤에서 뒷페이지에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결합 해류 에너지라는 것은 공유 결합을 균일 분해시킬 때 필요한 에너지가 결합 해류 에너지다, BDE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결합 해류 에너지가 크냐 작으냐를 판단할 때, 자, 다음 페이지 이 지침을 따라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이 결합 차수입니다. 결합 차수가 같으냐 다르냐를 봐야 되는데, 결합 차수가 다르면 반드시 결합 차수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합 차수가 다른 경우부터 볼게요. 자, 얘는 탄소 단일 결합이고, 이건 이중 결합이고, 이건 삼중 결합입니다. 결합 차수가 다르죠. 이런 경우는 결합 길이로 판단하시는 분이 있는데, 결합 물론 오른쪽으로 갈수록 결합 길이가 짧아집니다. 이게 단일 결합보다 이중 결합, 이중 결합보다 삼중 결합. 그러니까 다중 결합 성격이 클수록 결합 길이가 짧아집니다. 그리고 결합 길이가 짧아지면 결합의 세기, 결합의 세기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합의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결합의 세기가 증가한다. 이게 틀린 설명은 아니지만 사실 결합 길이 요인보다 결합 차수가 다른 경우는 이거는 크기의 성질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줄 하나를 끊는 것보다 줄 두 개를 끊는 것이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고 줄 두 개를 끊는 것보다 줄 세 개를 끊는 것이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건 크기의 성질입니다. 크기의 성질이기 때문에 사실 결합 길이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결합 길이 전혀 상관없는 건 아니지만 주된 요인이 결합 길이가 아니라 결합 차수가 다른 경우는 결합 차수입니다. 결합 차수가 크면 클수록 크기의 성질이기 때문에 예, 결합 차수가 크면 클수록 결합 에너지는 더 크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잠깐 보십시오. 이 값은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탄소 단일 결합은 얘는 결합의 종류 모든 단일 결합은 제가 시그마 결합이라고 했죠. 그러면 크기의 성질이기 때문에 이중 결합은 곱하기 2가 되어야 될 것 같지만 345 곱하기 2보다는 작은 값을 가집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얘기드린 것처럼 탄소 이중 결합은 두 개 중에 하나가 시그마 결합이고 하나가 파이 결합인데 이 파이 결합이 약한 결합입니다. 시그마 결합이 약한 시그마 결합보다 약한 결합이기 때문에 곱하기 2 시그마 결합의 결합 에너지 곱하기 2보다는 값이 더 작겠죠. 파이 결합 때문에 약한 파이 결합 때문에 곱하기 2보다는 작은 값을 가진다. 그리고 탄소 삼중 결합은 파이 결합이 두 개입니다. 두 개의 파이 결합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시그마 결합이 한 개입니다. 그래서 약한 파이 결합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시그마 결합의 곱하기 3보다는 값이 더 작은 값을 가집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다음 이제 결합 차수가 다른 경우, 결합 차수가 다른 경우 설명했고, 그다음에 결합 차수가 같은 경우입니다. 결합 차수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결합 길이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결합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예, 결합 예, 세계는 더 강하다. 결합 길이와 결합 에너지는 반비례다. 이렇게 판단해서 예, 결합 에너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합 길이를 이제 판단하셔야 되는데 AB하고 AE 두 결합의 결합을 비교하는 경우부터 볼 텐데 뭐가 다르냐면 결합하고 있는 원자가 다릅니다. 이런 경우는 이 B하고 E 원자 사이즈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원자 반지름이죠. 원자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이 결합 길이가 길겠죠. 그래서 원자 반지름 또는 원자 크기를 판단할 때 같은 주기에서 그리고 같은 족에서 이렇게 구분하셔야 되죠. 같은 주기에서 예를 들어서 2주기를 예를 들면 탄소보다 질소보다 산소, 산소보다 불소가 전기 음성도가 큽니다. 그래서 원자 크기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사이즈 또는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 탄소 CH, NH, OH입니다. 그러니까 탄소, 질소, 산소
같은 주기죠. 같은 2주기 원자고 탄소보다 질소, 질소보다 산소가 원자 크기가 작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예, 결합 길이, 화살표로 표시된 이 결합 길이가 짧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합 길이가 짧아지게 되면 결합의 세기는 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동호는 결합 세기를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결합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결합의 세기가 증가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합하고 있는 두 원자 중에 하나는 탄소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탄소와 결합하고 있는 원자가 얘는 탄소고 여기는 질소고 여기는 산소입니다. 그래서 왼쪽과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결합 차수가 동일하죠. 이중결합, 이중결합, 이중결합 동일한데 결합하고 있는 원자가 같은 주기의 원자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결합 길이 판단할 때 왼쪽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탄소보다 질소, 질소보다 산소가 원자 크기가 더 작기 때문에 결합 길이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결합 길이가 짧아집니다. 그래서 결합의 세기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합니다. 그리고 같은 족에서 예를 들어서 17족을 예를 들게요. 17족. 불소, 염소, 브롬, 요두. 아래쪽으로 갈수록 원자 사이즈가 증가하게 되죠. 껍질이 증가하기 때문에 원자 크기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불소보다 염소, 염소보다 브롬, 브롬보다 요두가 원자 사이즈가 큽니다. 요두가 원자 사이즈가 가장 크죠. 그래서 결합 길이가 HI 간의 결합이 결합 길이가 가장 길고 HF가 결합 길이가 가장 짧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결합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결합의 세기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결합의 길이를 판단해야 되는데 결합하고 있는 원자가 같은 원자입니다. 그런데 혼성이 다릅니다. 혼성 오비탈이 다릅니다. 그러면 혼성 오비탈을 보시고 예,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밑에 예를 들어서 결합하고 있는 원자가 다 탄소 간의 단일 결합입니다. 근데 얘는 혼성이 두 탄소가 단일 결합 네 개를 갖는 탄소니까 둘 다 혼성이 sp3고 여기는 이중 결합 하나 단일 결합 두 개를 갖는 탄소니까 혼성이 sp2. 그리고 이 탄소는 두 탄소는 삼중 결합 하나 단일 결합 하나를 갖는 탄소이기 때문에 두 탄소는 혼성이 sp입니다. 그래서 앞에 페이지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sp3와 sp3가 겹치는 결합이 가장 길고 sp와 sp가 겹치는 이 단일 결합이 결합 길이가 가장 짧습니다. 그리고 결합 차수가 다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결합 길이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합 길이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결합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결합의 세기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여러분들이 다 사실 뭐 쉽게 뭐 유기화학을 배우신 분은 다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일반화학에서 다루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3번이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결합하고 있는 원자 같고 혼성도 동일합니다. 혼성 오비탈까지 같은 경우는 전자 밀도를 보셔야 됩니다. 전자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결합 길이가 더 짧아집니다. 결합 길이가 짧아지면 결합의 세기는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가 이렇게 쓰십시오. 가라고 쓰고요. 이렇게 전자 밀도로 봐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나는 앞 페이지에 설명드린 것처럼 결합이 균일 분해되었을 때 라디칼이 만들어집니다. 포증자를 갖는 화학종 라디칼이 만들어지고 이 라디칼이 안정할수록 안정도가 증가할수록 결합 해리 에너지는 작아지게 됩니다. 안정하면 안정할수록 이 결합이 약하다, 잘 끊어진다, 약하기 때문에 결합 해리 에너지는 작은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보통 유기 교재에서 보통 이 결합과 구조 파트에서는 보통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예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 같은 경우는 가 케이스는 8장에서 설명합니다. 8장. 알켄 파트에서 설명하고 나 같은 경우는 12장 라디칼 챕터가 따로 있습니다. 라디칼 챕터에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실제 예를 들어서 가 케이스 그러니까 전자 밀도로 보고 결합 에너지를 판단해야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일단 비교하는 화합물이 탄소수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로 표시된 이 결합을 A, B, C라고 표현했을 때 결합 해례 등식가 어떻게 되느냐,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8장에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탄소 골격을 알킬기라 부르고 이 알킬기는 EDG입니다. 전자를 밀어주는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라고 해서 전자 밀기 그룹, 전자를 밀어주는 취향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를 이렇게 밀어주면서 이 탄소 이중 결합의 전자 밀도를 높이는 겁니다. 자, 이런 알킬기가 오른쪽은 두 개가 있습니다. 알기가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가 밀어주고요. 그다음 오른쪽은 이 알킬기가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틸기라는 알킬기가 세 개가 있죠. 세 개가 밀어줍니다. 그래서 EDG로 작용하는 알킬기가 하나가 취한되어 있는 이런 알켄을 1취한 알켄이라 부르고요. 얘는 2취한 알켄이라 부르고 얘는 3취한 알켄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EDG로 작용하는 알킬 취한기가 하나가 있는 1취한보다 2취한이, 2취한보다 3취한이 탄소탄소 이중결합의 전자 밀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자 밀도가 높아지게 되면 결합이 결합 길이가 더 짧아지면서 결합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A 결합보다 B 결합, B 결합보다 C 결합이 결합 해례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합이 강해지면 24페이지 제일 밑에 2번 보십시오. 결합 에너지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공유 결합이 강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분자들이 더 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합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결합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화합물이 오른쪽으로 가서 더 안정해지게 된다는 겁니까? 불안정해지게 된다는 겁니까? 예, 더 안정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결합 길이를 판단하거나 결합 에너지를 판단하는 이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안정도입니다. 안정도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8장에서 1취한 알켄보다 2취한 알켄, 2취한보다 3취한, 3취한보다 4취한, 즉 알킬기가 더 많이 취한되어 있는 알켄이 더 안정하다라는 것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 안정도가 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나에 해당이 되는, 그러니까 이 경우 다시 볼게요. 결합이 균일분해되었을 때 만들어지는 이 라디칼이 안정하면 안정할수록 결합이 약하기 때문에 결합 해례 에너지는 작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그런 나 경우를 예를 들어볼게요. 예, 똑같은 화합물 세 개를 그리십시오. 자, 그리고 CH 결합의 결합 해례 에너지를 비교하고자 하는데, 자, 가장 오른쪽 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 세 개 중에 하나만 표현할게요. 그다음에 이 탄소에 수소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중에 하나 표현하고 그리고 이 탄소에 수소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탄소를 1차 탄소라 부르고요. 1차 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가 1차 수소입니다. 그리고 이 탄소는 2차 탄소고 2차 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가 2차 수소. 그리고 이 탄소는 3차 탄소고 3차 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가 3차 수소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고 이 결합이 A, 이 결합을 B, 이 결합을 C라고 했을 때 A, B, C 결합은 모두 다 CH 결합입니다. CH 결합이고 모든 탄소가 A, B, C 모든 탄소가 다 혼성이 sp3, 얘도 sp3, 얘도 sp3입니다. 혼성까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혼성까지 혼성이 다 화살표로 표시된 탄소가 다 혼성이 다 동일하게 sp3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혼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결합 길이로는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합을 균일분해 시켜봐야 됩니다. 이렇게 결합을 균일분해 시켰을 때 수소 오른쪽에 수소 라디칼이 만들어지는 것은 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들어진 탄소 라디칼이 다 차이가 생기겠죠. 자, 이 탄소 라디칼이 1차 라디칼이고요. 얘는 2차 라디칼이고 얘는 3차 라디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라디칼의 안정도가 12장에서 제가 강조하겠지만 12장에서 얘기하고 이건 6장에서도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탄소 양이온 그러니까 탄소 라디칼은 차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안정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1차 라디칼보다 2차, 2차 라디칼보다 3차 라디칼이 더 안정하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라디칼이 더 안정해지기 때문에 결합은 더 약해지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A가 결합 해례 연제가 가장 크고 C가 결합 해례 연제가 가장 작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3차 라디칼이 가장 안정하기 때문에 이 결합이 잘 끊어진다는 겁니다. 끊어졌을 때 안정하기 때문에 잘 끊어진다. 그러면 이 결합이 약하다는 거죠. 약하기 때문에 결합의 해례 연제가 가장 작고,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중에 1차 라디칼이 가장 불안정합니다. 가장 불안정하기 때문에 얘가 잘 끊어지지 않겠죠. 잘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결합이 강하다는 겁니다. 결합이 강하기 때문에 결합 해례 에너지가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두시고 이 내용을 8장에서 얘기하고 또 6장, 12장, 나 케이스는 6장, 12장에서도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공명이론입니다. 별표를 하시고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공명 제목 옆에 이렇게 쓰십시오. 화합물의 안정도와 관련된 이론이다. 화합물의 안정도와 관련된 이론이다. 안정도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리고 유기화학은 화합물의 안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공명이론이 중요한 겁니다. 이 공명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려면 이 공명이란 용어 대신에 같이 쓸 수 있는 용어가 바로 비편제라는 용어입니다. 공명과 비편제는 같은 용어입니다. 그러면 비편제가 무엇이고 편제가 무엇인지 이 용어부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목 밑에 설명되어 있는 걸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편제라는 것은 전자가 특정한 지역에 제한되어서 분포하는 전자를 편제된 전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비편제 전자는 제한되어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원자에 걸쳐서 넓게 퍼져서 분포하는 전자를 비편제 전자 또는 비편제 전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재에 있는 그림처럼 이 화합물을 볼게요. CH3 NH2 네. 자, 이 결합전자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결합전자상은 수소원자와 탄소원자 그 사이에 국한되어서 존재하는 전자입니다. 이 전자가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원자 사이에 제한되어서 분포하는 이런 전자가 편제된 전자입니다. 그러면 다른 전자상도 다 마찬가지겠죠. 두 원자 사이에 국한되어서 제한되어서 분포하는 전자입니다. 이런 전자가 편제된 전자고 또 이 비공유 전자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공유 전자상은 질소 원자가 다 가지고 있는 전자입니다. 이 전자상이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화합물 같은 경우는 모든 전자상이 결합 전자상과 비공유 전자상이 편제되어 있다. 편제되어 있는 전자상만 가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편제된 전자상만 가지는 화합물도 있고 비편제 전자를 가지고 있는 화학종도 있습니다. 비편제 전자라는 것은 편제 전자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여러 원자에 걸쳐서 넓게 퍼져서 분포하는 전자가 비편제 전자고 이런 비편제 전자는 어떤 전자냐면 그 밑에 그림 보시면 자, p오비탈 3개가 3개 보통 뭐 2개가 겹치는 경우 공명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3개 이상입니다. 보시면 바와 같이 3개 이상의 p오비탈이 나란히 이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란히도 중요하고요. 이어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에 그림처럼 p오비탈 3개가 A, B, C라는 원자가 p오비탈을 가지고 있고 그 p오비탈이 이렇게 나란히 3개가 이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p오비탈이 이렇게 나란히 있어야 되지. 얘는 g축에 있는데 얘는 y축에 있으면 이 p오비탈 두 개가 중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란히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이렇게 이어져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중간에 b라는 원자가 p오비탈 없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p오비탈과 이쪽에 있는 p오비탈이 중첩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p오비탈이 이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어져 있어야 되고 나란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중첩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런 중첩을 통해서
분자 전체에 해당이 되는 분자 오비탈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MO. 만약에 중첩에 참여하는 p오비탈이 3개면 3개의 MO가 만들어집니다. 분자 오비탈이 3개가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이 그림은 비편제화를 가장 잘 설명하는 분자 오비탈 하나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제 위쪽 로브가 플러스 위상이고 아래쪽 로브가 마이너스 위상이면 그러니까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보강 겹침을 하면서 이렇게 큰 플러스가 되겠고 아래쪽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아래쪽 로브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분자 오비탈이 만들어지고 분자 오비탈 중에 비편제화를 가장 잘 설명하는 하나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자 생각해 보시면 p오비탈 어떤 오비탈이든 오비탈에는 전자가 없거나 하나가 있거나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전자가 이게 하나 하나 두 개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건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 하나 두 개 이렇게 있으면 이 p오비탈이 나란히 이어져 있을 때 이 중첩을 통해서 분자 전체에 해당이 되는 분자 오비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분자 오비탈에 속해져 있는 전자는 두 원자 사이에 국한되어 존재하거나 한 원자에 제한되어 분포하는 전자가 아니라 보시면 바와 같이 이렇게 A, B, C 세 원자에 걸쳐서 넓게 이렇게 퍼져서 분포하는 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가 바로 비편제 전자입니다. 그래서 비편제 전자가 되려면 다시 강조하지만 p오비탈이 나란히 이어져 있어야 됩니다. 나란히 이어져 있으면 p오비탈이 서로 중첩을 하게 되고 중첩을 통해서 분자 오비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분자 오비탈 내에서 전자들이 넓게 퍼져서 분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전자가 비편제 전자인데 전자가 비편제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해야겠죠. 그 표현하는 수단이 바로 공명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명구조의 정확한 정의는 위에 표현된 것처럼 전자가 비편제되어 있다는 비편제화를 구조식으로 표현하는 수단이 공명구조다. 그래서 공명구조를 그릴 때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이 바로 비편제 전자입니다. 비편제 전자는 금방 얘기 드린 것처럼 나란히 이어져 있는 p오비탈에 속해져 있는 전자가 비편제 전자고 그러니까 전자가 비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동시켜서 다양한 공명구조를 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공명구조가 가능한 경우 제가 1번부터 해서 동그라미 1번부터 해서 다음 페이지 6번까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 p오비탈이 나란히 이어져 있어서 공명이 가능한 경우 비편제화가 가능한 경우 그런 경우를 자, 케이스별로 제가 나눠서 여러분이 정리하기 쉽게끔 그렇게 교재를 만든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p오비탈이 나란히 이어져 있어서 공명이 가능한 경우 파이 기랍이 짝지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빨간색으로 표현했네. 제가 비편제 전자를 빨간색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이 이중기랍, 단일기랍, 이중기랍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놓여져 있으면 짝지어져 있다, 컨주게이션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화합물은 파이 기랍 두 개가 짝지어져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파이 기랍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p오비탈이 측면으로 겹치는 기랍입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 파이 기랍을 형성하는 p오비탈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밑에 그림처럼 나란히 이어져 있겠죠. 자, 여기에 속해져 있는 전자가 바로 비편제 전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 전자가 비편제 전자이기 때문에 네 개의 탄소에 걸쳐서 넓게 퍼져서 분포하는 전자가 되겠죠. 자, 이렇게 비편제되어 있다는 것을 구조식으로 표현하는 수단이 공명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편제 전자는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공명구조를 그리면 자, 오른쪽 공명구조가 되겠죠. 자, 음자나를 띄고 있는 탄소는 비공유 진화상이 있다는 겁니다. 비공유 진화상을 생략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공명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자, 왼쪽 공명구조로 있다가 이동해서 오른쪽 공명구조가 되고 또 여기서 또 반대로 이렇게 이동하면 왼쪽 공명구조가 되고 이렇게 평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평행이면 이렇게 평행 화살표를 사용하겠죠. 그런데 공명구조는 반드시 이렇게 양적 화살표를 사용합니다. 이 화살표의 의미는
각각의 공명 구조는 실제 구조가 아니라 가상적인 구조라는 것을 나타내는 화살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빨간색 비편제 전자가 넓게 퍼져서 분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제되어 있다가 심심하면 이동해서 오른쪽이 되고 오른쪽에서 또 왼쪽이 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평행이 아니라 실제로는 넓게 퍼져서 분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편제화를 표현하는 수단이 공명구조인데 각각의 공명구조는 실제 구조가 아니고 실제 구조는 왼쪽 공명구조도 닮았고 오른쪽 공명구조도 닮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기호도라고 하는데 일단 저것만 두십시오. 오른쪽 플러스 마이너스 전화 분리를 띄고 있는 이 오른쪽 공명구조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기호도가 낮습니다.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기호도가 낮다. 기호도가 낮다는 것은 오른쪽 공명 구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실제 구조에 기여하는 퍼센티지가 엄청 낮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왼쪽 공명 구조가 기호도가 높기 때문에 실제 구조는 왼쪽 공명 구조와 더 많이 닮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벤젠을 볼게요. 벤젠 같은 경우는 파이 그랍이 세 개가 쫙 지어져 있습니다. 그럼 밑에 그림처럼 p 오비탈이 6개가 쭉 나란히 이어져 있겠죠. 그러면 이 빨간색 전자 6개가 비편제 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시켜서 공명 구조를 그릴 수 있고 그 공명 구조가 오른쪽 공명 구조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 왼쪽 공명 구조가 되겠죠. 다시 얘기하지만 실제는 왔다 갔다 평행이 아니라 실제 구조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닙니다. 얘도 닮았고 얘도 닮았습니다. 그래서 두 공명 구조의 평균입니다. 실제 구조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는 기여도를 고려한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벤젠 같은 경우는 왼쪽 공명 구조와 오른쪽 공명 구조가 기여도가 동일합니다. 대략 왼쪽이 50%고 오른쪽이 50%입니다. 그래서 실제 구조는 왼쪽 공명 구조와 50%를 닮았고 오른쪽 공명 구조와 50%를 닮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P오비탈이 나란히 이어져 있어서 공명이 가능한, 비편제가 가능한 두 번째 케이스는 파이 그랍 옆에 원자가 비공유 전자상을 가는 경우입니다. 이걸 이제 그림으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파이 그랍을 가지려면 반드시 다중 결합이 있어야 됩니다. 이중 결합이 있거나 삼중 결합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AB 원자는 어떤 원자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결합 또는 삼중 결합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파이 결합을 가지고 있겠죠. 파이 결합이 이중 결합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삼중 결합은 파이 결합이 두 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파이 결합을 갖는 작용기 바로 옆에 어떤 G라는 원자가 있을 때 얘가 비공유 전자상을 갖는 경우입니다. 비공유 전자상이 한 쌍을 갖는 경우도 있고 두 쌍을 갖는 경우도 있고 세 쌍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얘가 몇 쌍을 가지고 있던 한 쌍만 해당이 됩니다. 이 한 쌍만 P오비탈에 속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P오비탈이 하나, 둘, 세 개가 나란히 이렇게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공명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예를 들면 자, 여기 이제 파이 결합이 있고요. 파이 결합 옆에 탄소가 음이온을 띄고 있습니다. 음이온을 띄고 있다는 것은 비공유 전자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전자가 밑에 보는 바와 같이 나란히 이어져 있는 P오비탈에 속해져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파이 그랍 형성하고 있고 파이 그랍 옆에 어떤 원자가 비공유 전자상이 있으면 이 비공유 전자상 한 쌍은 P오비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P오비탈 세 개가 나란히 이어지면서 공명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명이 일어나야 화합물이 더 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전자가 비편제 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겠죠. 이렇게 이동시켜서 공명 구조 그리면 이렇게 오른쪽 공명 구조가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것이 이 왼쪽 그림 똑같은 그림 제가 그릴게요. 여기 빨간색 전자가 비편제 전자인데 이렇게 이동시키는 분이 있더라고요.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동이 불가능하냐면 자 오른쪽 음이온 탄소가 지금 이미 8전자 옥텟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탄소가 8전자 규칙을 만족하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결합 하나를 더 늘려버리면 이 탄소가 옥텟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옥텟을 초과하는 것은 2주기 원자는 불가능합니다.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의하십시오.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옥텟을 초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옥텟을 초과하는 공명 구조는 예, 불가능하다. 2주기 원자는 불가능하다. 예,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자, 탄소, 산소, 이중 결합도 하나가 파이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p 오비탈이 측면으로 이렇게 겹치는 결합입니다. 그리고 그 파이 결합 옆에 음이온 산소가 비공유 전자상에 세 쌍이 있는데 세 쌍 중에 한 쌍이 이렇게 p 오비탈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p 오비탈 세 개가 나란히 이어지면서 예, 공명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시켜서 공명 구조 그리면 예, 오른쪽 공명 구조가 되겠죠. 다시 얘기하지만 실제 구조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닙니다. 두 공명 구조의 평균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주의하셔야 될 것이 이렇게 이동은 불가능하겠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시켜버리면 이 산소가 옥텟을 초과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탄산이온. 비편제 전자에 제가 빨간색 표현할게요. 파이 결합 그리고 파이 결합 옆에 비공유 전자상 여기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비공유 전자상이 다 p 오비탈에 있습니다. 그래서 p 오비탈이 쭉 나란히 이어지면서 공명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해서 공명 구조 그리면 오른쪽 공명 구조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 또 이렇게 이동해서 공명 구조 그리면 오른쪽 공명 구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O3, 오존이라 부르죠. 자, 오존의 루이스 구조식 그림에 이 그림이 되고 여기서 비편제 전자 찾아보면 파이 결합 그리고 파이 결합 옆에 비공유 전자상 한 쌍, 한 쌍만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한 쌍은 P오비탈에 놓여져 있는 비편제 전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시키면 오른쪽 공명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 공명 구조에서 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키면 왼쪽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케이스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p오비탈이 나란히 이어져 있어서 공명이 가능한 세 번째 케이스는 파이 결합 옆에 원자가 예, 탄소 양이온인 경우입니다. 자, 앞에서 제가 탄소 양이온 설명드릴 때 탄소 양이온은 혼성이 단일 결합 세 개를 갖는 탄소 양이온입니다. 단일 결합 세 개를 갖는 탄소 양이온은 구조가 삼각평면 구조고 그래서 혼성은 sp2다. 그리고 뭐가 있다라고 했습니까? 혼성은 sp2고 삼각평면의 수직으로 예, 비어있는 p오비탈이 있다고 했습니다. 비어있지만 이 p오비탈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파이 결합을 갖는 다중결합, 뭐 이중결합도 해당이 되고 뭐 삼중결합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파이 결합을 가지고 있는 다중결합 바로 옆에 탄소 양이온이 있는 경우는 p오비탈, 이 파이 결합이 p오비탈이 측면으로 겹치는 결합이니까 p오비탈이 나란히 세 개가 이어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공명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딱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자, 탄소 양이온이죠. 그러면 비어 있는 p오비탈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파이 결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이 결합이 또 p오비탈이 이렇게 측면으로 겹치는 결합이기 때문에 이 파이 결합 전자상이 이 탄소부터 이 탄소까지 넓게 퍼져서 분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비편제되어 있다는 것을 공명 구조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동시켰을 때 오른쪽 공명 구조로 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면 왼쪽이 되겠죠. 자, 그다음 이 화합물 같은 경우는 파이 결합 두 개가 쫙 지어져 있고 그리고 파이 결합 옆에 탄소 양이온이 있습니다. 그러면 p오비탈이 밑에 그림처럼 p오비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쭉 이어져 있겠죠. 그래서 이 빨간색 전자가 비편제 전자고 따라서 이렇게 이동해서 공명 구조 그리면 이 탄소가 플러스를 가는 공명 구조가 되고 또 이렇게 이동하면 이 탄소가 플러스를 가는 공명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명 구조를 이렇게 세 개 그릴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특히 4번 케이스가 좀 중요합니다. 탄소 양이온 많은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거나 또는 뭐 실수하는 부분이 4번 케이스입니다. 탄소 양이온 옆에 원자가 비공유 전자상을 갖는 경우 이걸 그림으로 설명하면
자, 탄소양이온, 탄소양이온 바로 옆에 어떤 G라는 헤테로 원자가 비공유 전자상을 한 쌍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 비공유 전자상이 p오비탈에 놓이게 됩니다. 한 쌍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탄소양이온이 비어있는 p오비탈에 있기 때문에 p오비탈 두 개가 나란히 이어지겠죠. 나란히 이어지면서 공명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빨간색 전자가 비편제 전자니까 이렇게 이동해서 공명 구조를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오른쪽 공명 구조가 됩니다. 자, 여기서 어디가 더 안정한지 한번 판단해 볼까요? 자, 왼쪽 공명 구조는 이 중심 탄소가 결합이 3개이기 때문에 옥텟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6전자입니다. 그래서 옥텟을 만족하지 않지만 오른쪽 공명 구조는 이 탄소가 결합 4개를 합니다. 그래서 8전자 옥텟 규칙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공명 구조가 더 안정하다. 더 안정하기 때문에 오른쪽 공명 구조가 실제 구조에 더 많이 기여한다라고 해서 기여도가 높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높은 기여체 또는 기여도가 높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6장에서 아주 강조하는 이 화학 중이거든요. 여기 비공유 전자상을 가지고 있는 G 원자는 주로 산소, 질소, 할로겐 원자 이런 원자입니다. 이런 원자들이 최소한 비공유 전자상을 한 쌍 이상은 다 가지고 있는 원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자를 포함하고 있는 여기 G를 뭐라 부르냐면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 EDG라고 부릅니다. 예, 보시면 봐가 화살표 방향을 보십시오. 전자를 밀어주죠. 전자를 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탄소의 전자 밀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효과냐면 공명이죠. 공명 효과로 밀어준다라고 해서 공명 효과에 의한 EDG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이 내용을 6장에서도 제가 또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이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탄소 양이온이 있고요. 탄소 양이온 바로 옆에 비공유 전자상이 있는 산소 원자가 있습니다. 두 쌍이 있는데 두 쌍 중에 한 쌍만 이렇게 p오비탈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p오비탈 두 개가 나란히 이어지면서 공명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면 자, 오른쪽 공명 구조가 되죠. 여기서 기호도가 어디가 높다고요? 자, 왼쪽 탄소 양이온이 6전자입니다. 6전자이기 때문에 옥텟을 만족하지 않고 오른쪽 이 탄소가 옥텟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기호도가 더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경우를 볼게요. 파이 그래프 바로 옆에 탄소 양이온이 있고 그리고 탄소 양이온 또 바로 옆에 비공유 전자상이 있는 산소 원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p오비탈이 밑에 그림처럼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쭉 이렇게 나란히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빨간색 전자가 비편제 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해서 공명구조 그리면 자, 오른쪽 공명구조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이동해서 또 공명구조 그리면 이 공명구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p오비탈이 나란히 이어져 있어서 공명이 가능한 다섯 번째 케이스는 파이 그랍 옆에 원자가 라디칼을 가는 경우입니다. 이 설명 또 그림으로 설명하면 파이 그랍을 갖는 작용기가 이중 그랍 또는 삼중 그랍을 가지고 있는 작용기죠. 자, 이런 파이 그랍을 가지고 있는 작용기 바로 옆에 탄소가 양이온이 아니라 이번에는 탄소 라디칼인 경우입니다. 탄소가 호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혼성오비탈 이론 설명할 때 탄소 양이온은 비어있는 p오비탈이 있고 탄소 라디칼은 그 p오비탈에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호전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파이 그랍 바로 옆에 파이 그랍이 있으면 p오비탈이 나란히 이렇게 이어지게 되겠죠. 나란히 이어지면서 공명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게 파이 그랍 바로 옆에 호전자를 가지는 탄소 라디칼입니다. 이런 경우는 탄소 라디칼이 p오비탈에 이렇게 호전자가 있고 그 옆에 파이가 p오비탈 두 개가 측면으로 겹치는 파이 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오비탈 세 개가 나란히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면 그러면 오른쪽 공명 구조가 되겠죠. 자, 여기서 전자의 이동을 나타낼 때 이건 약속입니다. 이거 표기해 두십시오.
그러니까 전자의 이동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화살표입니다. 전자쌍이 이동하는 경우가 있고요. 전자쌍이 이동하는 경우가 있고 호전자 또는 홀전자가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쌍이 이동하는 경우는 반드시 이런 구분 화살표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화살표를 구분 화살표 그리고 홀전자 또는 전자 하나가 이동하는 그런 경우는 이렇게 낚시바늘 화살표를 사용해야 됩니다. 낚시바늘 또는 반쪽 화살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 1번부터 4번까지는 전자쌍이 이동했거든요. 전자쌍이 이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 화살표를 사용했고 근데 라디칼 같은 경우는 라디칼은 반드시 전자 하나씩 이동합니다. 전자 하나씩 이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낚시바늘 화살표 또는 반쪽 화살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케이스 중에 딱 5번 케이스만 이런 화살표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이런 구분 화살표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전자 하나가 이렇게 이동하고 그리고 이게 전자 두 개를 의미하는데 전자 하나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하나가 왼쪽으로 이동하면 이런 공유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벤젠 고리 내에 파이 결합이 세 개가 짝지어져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 파이 결합 바로 옆에 이렇게 호전자를 갖는 이런 라디칼입니다. 그러면 빨간색 p오비탈이 빨간색 비편제 전자가 밑에 그림처럼 나란히 이어져 있는 p오비탈에 속해져 있겠죠. 예, 그래서 비편제 전자가 되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동시켜서 공명 구조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하면 이 탄소가 호전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동하면 이 탄소가 호전자를 갖는 공명 구조가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동하면 자, 오른쪽 이 탄소가 호전자를 갖는 예, 공명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명 구조 여러 개의 공명 구조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용어를 아셔야 되는 용어가 있거든요. 예, 이것도 필기해 두십시오. 탄소 이중 결합 바로 옆에 자리, 이 자리를 알릴 자리라 부릅니다. 알릴 자리라 부르고 영어 표현으로는 알릴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벤젠 고리 바로 옆에 이 자리를 벤질 자리라 부릅니다. 벤질릭,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벤질 자리. 알릴릭은 우리말로 알릴 자리입니다. 그래서 자 알릴 자리에 양이온이 있으면 알릴 자리 양이온이라 부르고 알릴 자리에 음이온이 있으면 알릴 자리 음이온이라 부르고요. 알릴 자리에 라디칼이 있으면 알릴 자리 라디칼이라 부릅니다. 근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알릴 자리 양이온, 음이온, 라디칼 다 공명 구조를 다 그릴 수 있습니다. 이거 위에서 다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알릴 자리 양이온, 음이온, 라디칼은 다 공명 구조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화학종은 공명 안정화되어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공명 안정화되어 있는 화학종이고 그러면 벤질 자리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 자리가 벤질 자리고 벤질 자리에 양이온이 있으면 벤질 자리 양이온 그리고 벤질 자리에 음이온이 있으면 벤질 자리 음이온 그리고 벤질 자리에 라디칼이 있으면 벤질 자리 라디칼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화학종도 다 공명 구조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벤질 자리에 양이온, 음이온, 라디칼이 있는 이런 화학종도 다 공명 안정화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알릴 자리 또는 벤질 자리입니다. 알릴 자리 또는 벤젤 자리에 양이온이 있거나 음이온이 있거나 또는 라디칼이 있으면 p오비탈이 나란히 이어지게 됩니다. 나란히 이어지면서 공명이 일어날 수 있고 따라서 공명 구조를 그릴 수 있다. 그리고 공명 구조를 그릴 수 있다는 것은 공명 안정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케이스는 전기의 음성도가 서로 다른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파이 결합입니다.
이렇게 탄소 이중결합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러니까 파이결합을 하나를 가지는데 파이결합 하나만 있는 이런 화합물은 공용 구조를 그릴 수 있는 화학종도 있고 그릴 수 없는 화학종도 있는데 공용 구조를 그릴 수 있는 경우는 전기오음 성도가 달라야 됩니다. 전기오음 성도가 서로 다른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파이결합이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탄소 이중결합하고요. 탄소 이중결합하고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자, 참고로 여러분 제가 여기는 탄소 원자를 표현했고 여기는 결합하고 있는 원자를 표현하지 않았죠.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은 임의의 원자라는 뜻입니다. 임의의 원자가 결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결합이 이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이 결합이 파이 결합이고 그래서 p 오비탈 두 개가 나란히 이어져 있겠죠. 그래서 공용 구조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동시켜서 공용 구조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오른쪽 공용 구조가 되고 그리고 위의 경우 마찬가지로 이 파이 결합을 산소 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서 공용 구조를 그리면 자 이런 공용 구조가 됩니다. 얘는 이 공용 구조는 호용하는 공용 구조고 얘는 이 공용 구조는 불안정해도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유기화학에서 허용하지 않는 유기화학 뭐 일반화 모든 화학에서 허용하지 않는 공용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불안정해도 너무 불안정한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탄소가 양이온이기 때문에 옥텟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6전자입니다. 근데 얘도 옥텟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6전자입니다. 근데 얘는 허용하는 공용 구조고 얘는 허용하지 않는 공용 구조입니다. 그 이유는 자 왼쪽은 음이온을 띠고 있는 원자가 탄소입니다. 탄소가 음이온을 띠고 있고 여기는 산소가 음이온을 띠고 있습니다. 전기오음 성도를 생각하면 탄소보다 산소가 전기오음 성도가 크고 전기오음 성도가 큰 원자가 음이온을 갖는 것은 옥텟을 만족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안정도를 가지는 겁니다. 어느 정도 안정도를 가지기 때문에 얘는 허용을 하는 공용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얘는 옥텟도 만족하지 않고 전기오음 성도가 작은 탄소가 음이온을 띠고 있기 때문에 불안정해도 너무 불안정한 겁니다. 그래서 허용하지 않은 공용 구조입니다. 그래서 파이 결합이 한 개인데 전기오음 성도가 동일한 원자 간의 파이 결합을 갖는 자, 이런 알켄은 공용 구조를 그릴 수 없다는 것은 공용 에너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 그런데 이 경우는 공명 에너지는 크지는 않지만 그 밑에 공명 구조가 기호도가 낮으니까 크지는 않지만 얘는 허용하는 공명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파이 결합의 한계인데 전기오음 성도가 서로 다른 원자 간의 파이 결합 한계가 있는 경우는 예, 공명 구조를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있다. 이 그림은 같은 그림입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주의하셔야 되고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공명 구조를 그릴 때 반드시 전기오음 성도가 높은 산소 쪽으로 이동시키는 이 공명 구조만 가능합니다. 반대로 전기오음 성도가 작은 탄소 쪽으로 이동시키는 이런 공명 구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한지는 그려보시면 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동시키면 탄소가 반대로 탄소가 마이너스고 이 산소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공명 구조가 왜 너무 불안정하냐면 전기오음 성도가 큰 산소가 플러스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얘가 옥텟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산소가. 그래서 이런 공명 구조는 불안정해도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명 구조 그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꼭 기억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이런 경우 공명 구조 그릴 때 반드시 전기오음 성도가 높은 산소 쪽으로 이동시켜서 공명 구조를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공명 구조는 유기화학에서는 허용하는 공명 구조입니다. 옥텟을 만족하지는 않지만 허용하는 공명 구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요 주의하셔야 될 내용이 요거는 10분 쉬고 설명할게. 예, 10분 쉬겠습니다.